본 방송은 도시남자가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는 본격 낚시 예능입니다. 물론 잡는다는 보장은 없죠. 지난 겨울 낚시방송 제작진은 첫 번째 도시어부를 만났습니다. 이덕화. 그는 무려 반세기 동안 대물만을 낚아온 낚시 무사죠. 덕화가 점지한 또 한 명의 도시어부. 계절이 바뀐 봄날의 낚시터로 두 번째 도시어부를 만나러 갑니다. 어복의 사나이 경규. 예민한 감각과 타고난 운빨로 30년을 버텨온 낚시 도사죠.